두 번째 레슨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두 번째는 조기 입학에 대한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All, advantage of the early decision이라는 단어죠. 이걸 한국어로 된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게 아주 잘 나왔어요. 미국 대학 입학 지원 시 입학 모든 정책에 따라 early와 regular로 나눈다. early란 것은 조기, regular는 일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기의 경우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수시 모집에 해당되며 regular의 경우 정시 모집에 해당된다. early는 세부적으로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모집 정책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early action과 decision과 regular decision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early decision은 딱 하나밖에 못 넣어요. 언제? 10월. 또는 마감은 11월. 발표는 12월. 그리고 대신 이전에 내가 지원했던 대학들을 합격 취소 여부 가능은 죄송합니다. 취소 다시 할게요. 합격 취소 가능 여부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early decision 조기 전형을 집어넣을 때 각서를 써요. 누가 각서를 쓰냐? 학생, 부모, 심지어 칼리지 카운슬러가 각서를 써요. 근데 각서를 썼는데도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해당 대학이 막 규제하고 막 처벌하지는 않아요. 다만 해당 학생은 큰 피해가 없는데 해당 학교는 피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학생이 만약에 UC 버클리를 놓는데 조기를 놓았어. 근데 이 친구가 안 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제 경험상 많이 있었어요. 이전 학교들에도. 근데 못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주면 또 그걸 이해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이슈, 건강적인 이슈, 어떠한 상황적인 이슈로 인해서 못 간다라면 학교에서 그걸 또 용인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Early decision은 많은 크지만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들 또는 200위권 대학들도 많이 해요. 왜 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버드 대학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이 학교밖에 못 봤습니다. 라고 항상 꿈꿔왔던 애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교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전적으로 응시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면 그 학생들한테 먼저 자리를, 장학금을 먼저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로 조기 전형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입니다. 대학들은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죠. 1년 연간 예산 편성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10억의 예산을 갖고 장학금 편성하겠다. 그러면 10억에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이 3억이 보통 계속 주고 있어. 그럼 졸업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7억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7억에 장학금을 주는데 학생이 만약에 6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조기 전형에서 우리가 한 거기서 50%, 3천 명을 뽑겠다라면 7억에 몇 퍼센트를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미리 그 플랜을 짠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포션, 만약에 70%였다가 남았던 게 30% 또는 20%밖에 안 남았다라면 일반 전형에 합격한 애들을 그 안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더 어디가 높냐라고 질문한다면 early decision, action이 있는데 early action은 뭐가 다르냐? 한개 이상 지원은 더 가능해요. 한 개와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기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버드는 early action을 요구하고 어떤 대학들은 early decision을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느 학교는 우리는 decision만 하겠다, 어느 action만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early decision도 1, 2로 또 나누는 학교가 있어요. 보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early decision 1 해갖고 10월 달에 받고 early decision 2 12월 달에 받아요. 근데 공통점은 일반 전형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보통 1월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early decision 발표는 다 12월 또는 1월 달에 다 발표가 나서 일반 전형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에 합격한 애들의 퍼센테이지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좀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early action decision 이제 이게 포인트로 이제 만약에 간다라면 뭐가 이제 질문이 나오냐면 10월 11월이면 12학년 중간 학기예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11학년 성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 11학년 성적과 함께
12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듣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defer, 왜냐면 너 1학기까지 다 마무리해 까지 보겠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regular decision까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하도 높아가니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우습게 보는 게 내가 1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도 그렇지만 AP 3개밖에 안 들었어요. 많은 AP를 듣는다? 20몇 개를 해서 뭐 한 15개를 듣는다라고 자랑하는 학생들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AP라는 것은 해당 학교가 과연 몇 개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 두 번째, 어떠한 어드밴스, 그냥 어려운 과목들을 더 많이 하냐. 세 번째,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얼마큼 하냐. 이 세 범주 안에서 결정이 나지. 그냥 무턱대고 AP, APP만 해버리면 그거는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12학, 그래서 보통 12학년 1학기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과목에서 일반 regular 과목에서 honors, 조금 더 도전된 과목들을 안 했다?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AP 과목 한 번도 안 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돼야죠.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학년 1학기 때 해야 되고 두 번째, 봉사활동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리더십 활동.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뭐 수학 많이 가르치는데 수학 이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활동도 많이 나오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12학년 1학기에 이력서, 성적표, 택하는 과목들의 그거와 함께 11학년 성적이 함께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12월 1일, 11월 마지막 주에 결국 일반 전형에 거의 포인트가 되면서 그게 이제 연이어서 2학기 때도 많이 간다는 거죠. 합격이 되면 5월 1일 합격이 되면 6월 말까지 성적표를 최종 합격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2학기에 더 엉망이 됐다? 그럼 그것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보면은 I believe 같은 경우 보시면 이거 보면 뭐 브라운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왜 계속 상위권 대학을 얘기를 하냐면 모든 대학교들이 결과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입학 사정관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하버드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 빨간색은 regular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early decision 또는 action 쪽이에요. 훨씬 높죠. 그렇죠? acceptance rate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학년 애들 되는 12학년 되기 전에 여름에 과연 essay를 recommendation letter를 또 application을 과연 어떻게 쓰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essay 하나 쓰는데 최소 두 달 걸려요. 두 달.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냐? 한 번 끝나면 두 번째 태고, 세 번째도 보통 네 번까지 가라고 그래요. 네 번까지. 그리고 네 번에 맞춰서 거기서 또 다시 교정 들어가요. 그런 활동들이 이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유학원들 같은 데 가면은 죄송하지만 거의 뭐 많으면 1,000만 원 이상 단기 동안 뭐 또 적으면 몇백만 원 이렇게 갔죠. 지금 보시면 regular decision 보시면 아까도 좀 봤는데 보통 여기 보시면 일반 전형은 5%, 4%, 8%, 6% 이렇게 쭉 가는데 조기 전형은 20%, 15%, 24%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기 전형에 acceptance rate이 더 흔히 말하는 advantage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포인트예요. 세 번째 레슨은 application의 증가입니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 이거는 계속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4.13대라고 하면서 수능 전체가 약 한 50만 명, 50만 9,821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2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랭킹을 제가 아예 썼어요. 하버드 2위, 유펜 8위, UCLA 20위, 버클리 22위, 보스턴 42위, 브랜다이스 42위, 그 다음에 펠프다임 49위. 이 처음 들어보시죠? 펠프다임. 되게 명문의 명문학교입니다. 이것도 기독교 학교인데, 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학교가 올해 이상하게 조금 뽑았어요. 전체, 12,370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았는데, 970명을 뽑았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13%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 acceptance rate이 4.5, 5.9, 이게 결국은 20대 1이 더 넘어가는 그런 숫자로 보는 거죠. 숫자 자체가 쏠림 현상이 결국은 이제 명문대 쪽으로 많이 갔다. 왜?
SAT가 옵션이다 보니까 자기도 될 수 있지라는 막연한 이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인격 평가를 많이 했다. 이거는 계속 제가 강조했죠. SAT도 있고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아카데믹도 있고 있는데 하버드대학에서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는 몸을 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에세이 보고 그 다음에 SAT나 이런 점수들 GPA도 보고 인터뷰도 보겠다. 졸업생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도 보고 그 다음에 인종구간도 보겠다. 너의 생활에서 경험들 보겠다. 리더십 활동 보겠다. 교사의 카운슬러의 레커멘데이션 보겠다. 상장 보겠다. 이런 걸 쭉 쓴 거예요.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 타이틀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슨 뭐 뮤지컬 했을 때 어떤 배역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력서에 쓸 때 세 가지로 쓴다고.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했냐? 롤. 롤이에요. 만약에 내가 학생회다. 학생회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기대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으로서 해야 할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롤에서 influence,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예요. 영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심리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본인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멘토의 역할도 줄 수 있는 거고 영향이 많아요. 긍정인 영향이.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한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냐. 컨트리뷰션이죠. 또는 그 사람이 더 동기를 갖게 됐냐. 적극적으로 팀 원인이 됐냐. 너희들이 목표했던 돈이 이루어졌냐. 펀드레이징이 됐냐. 성적이 올라갔냐. 극복했냐. 라는 컨트리뷰션. 이 세 가지 역할이 리더십으로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요구를 했고요. 이건 대학에 요구했던 거. 심지어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와 스트롱한 리더십. 흔히 말하는 누구를 추진하고 일을 업추구하는 것에 포커스 했는데 지난 4, 5년 동안은 혁신, 엔트리프러너십,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그 IT 부분,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뤄내는 그것을 현재 많은 대학들, 기업가들이 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 장단점이 있어요. 절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편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삶도 거의 같아요. 거기에서 해당한 곳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은 거기서 리더냐 아니냐는 것을 또는 극복하냐 아니냐를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보는 리더십은 너 작은 학교 나왔어? 너 떨어뜨려. 이게 아니야. 너 큰 학교 나왔어? 떨어뜨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대학들은, 미국 대학, 해외 대학들은 너 몇 시간 했어? 라는 기록을 내지 않아. 기록을 쓰라고만 얘기하지. 그 대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글로 나와요. 레커멘데이션에서 나오고 또는 어떤 그 본인이 활동했던 창작물에서 나오고 이 비하인드라는 단어를 썼죠. 로미오 줄리엣을 제가 왜 쓴지 아세요? 이 지속성과 깊이성과 공허성이 나오는데 로미오 줄리엣을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줄리엣,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일주일에 한 시간만 만날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 일주일에 딱 30분만 내가 너 만날게. 30분만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말 사랑하면 매일매일 전화하겠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만나고자 하고, 심지어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학 준비를 떠나서 아이들이 뭘 어떤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지속성과 깊이성과 공허성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봉사활동한다? 공부는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하는데 봉사활동은 일주일에 30분밖에 안 해. 그렇죠? 그냥 한 신흥이에요, 신흥. 근데다가 깊이성은 그 사람을 알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깊이성은 별로 없어. 내가 나의 그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약해. 내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글이지? 라는 내용들. 활동도 직업, 직업, 직업. 제가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저 학교를 사례도 많이 봤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8학년 때까지는 되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요. 또 9학년 들어서 확 다 끊어버리세요. 난 그게 질문이야. 왜 그러지? 인지부터 해야 되는데? 진짜 인지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부모님들은 이제 학원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역행이에요, 역행.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 특히 미국의 교육에 있어 선행 교육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다고. 선행 학습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다고. 그게 6, 7, 8 또는 초등부터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요 땅하고 시작할 때가 9학년 때부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간다라고 만약에 진짜 원하신다면 정말 바빠야 돼요. 별의별 활동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학교가 추천하지 않은 활동까지도 하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나가야 되고, 그런 활동들의 지속성과 깊이성과 더 나아가서 타인을 향한 공헌. 내가 너 사랑해. 30분만 갈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방문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러한 공헌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안한 뜻이에요. 비안. 이거 우리는 정말 아는 거지만, 정말 아는 거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런 활동과 꾸준과 연속성이 매 학기 지속됐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해요. 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또는 너 하는 거를 요청해봐라. 근데 무턱대고 막 하다가 단기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만약에 저희 학교가 이번 학기에는 만약에 뭘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확 짜다 시작했다가 다음 학기 안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상하게 보이시죠? 왜 이러지? 왜 지속성이 없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애들한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사경이라고 있죠. 자동차 이렇게 갈 때마다 반사경 옆에 차가 골목에 나오는 거를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반사경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나갔고 제가 민원을 거의 몇 달을 넣었어요. 근데 오늘 날 됐어요. 딱 설치가 된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반사경 있네? 야, 저 사람 했던 사람 조금 대단하다. 옆에 놓고 엄마 당신 아들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시는 거야. 당신 아들이야. 근데 저도 이제 민원을 잘 누르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너무 도로 포장도 엉망이고 막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민원 할 때마다 주무관님 제가 이거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거고요 파주 시민을 위한 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하시라고. 그 사람들도 그거를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속성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슨은 학교, 교실 안에서 바깥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펜스테이 나온 건데 유펜에 정말 잘 기록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in the classroom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it is difficult to pinpoint one metric for student success in the classroom. 학생을 평가를 할 때 정말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정말 이 친구가 누군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실 안에서 활동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매우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rigorous program of study. 정말 교육 과목도 아주 어려운 과목들. achieve the top grades in the context of their school. 이게 포인트예요. 그들의 학교의 문화 안에서, 문화라는 것은 학생 사이즈, curriculum, 교사, 본인의 상황 안에서 큰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이 펜스테이트를 지원했다라고 유펜을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교실 안. 그 다음에 rigorous. 그럼 뭐죠? 더 어려운 advanced than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룬 학업 성취라는 것입니다. 100명이든 1명이든 1000명이든 그 텍스트 안에서 이뤘던 그 성취를 보면서 학생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안이라는 것, 비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안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공헌했다라는 것에 아까 제가 예의를 드렸던 내용과 접목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에만 활동하시면 안 되고 안에서부터 우리 집 안에서부터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까 봤던 rigorous academics and performance. 이것은 예체능하고 된 건데입니다. 이제는 지난 거의 10년 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체능 쪽도 지금 현재 이론을 많이 보는 걸로 좀 수능 쪽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대학은 간 지 꽤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론을 보면 줄리아드 다 음대 아시죠? 이런 데는 흔히 말하는 음악 실용 쪽이죠. 그러니까 음악 쪽이죠. 음악만 가는 데죠. 그래서 인원도 안 많아요. 939명. 근데 acceptance rate는 7.6%인데 영어도 수학도 봐야 된다. TOEFL 미니멈 74점. 이거 잘렸네. GPA는 미니멈 3.0. 3.0이면 B 이상이에요. 좀 낮죠.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 실용 또는 실기 중심으로 간 데는 평균 점수가 3.0 이상에서 5점, 3.5, 요 정도 안팎을 보더라고요. 물론 높으면 더 좋죠. 물론 그만큼 실기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대 쪽에 이론 중심과 클래식 중심, 클래식 뮤직, 클래식 뭐, 파인 아트, 이런 순수 미술 이런 쪽으로 가면 평점과 성적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기 포트폴리오는 조금 낮추고. 지금 버클리 음대 같은 경우, 지금 51% 합격률이에요. 여기는 SAT를 요구는 안 해요. 다만 토플은 72점 또는 하열, 3.0 이상 GPA는. 그리고 UC 기업을 보세요, USC. 이런 데는 전혀 4년제 인문계 또는 종합대죠. 종합대죠. 그런데 보시면 AP까지도 요구를 해요. 90점 토플 이상, 3.8 평점 이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학교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요구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대예요. 아까는 음대였고.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인스타브 아트 흔히 말하는 픽사에서 하는 거. 거기 보시면 SAT 점수 1160에서 1310점. 토플은 80점 이상, 평점은 3.34. 그다음에 서바나 칼리지, 이건 조르지아 있는 학교죠. 이것도 좋은 학교입니다. 평점이 SAT 1080에서 1280. 그것도 math and reading. 그다음에 수학, 토플은 85점 이상. 평점 3.56. 또 하나 아주 유명한 데죠. 시카고. Institute of the Chicago, the Arts Institute of the Chicago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토플은 96점 이상, 1120에서 1340, UC 계열 볼까요? 1290에서 1510점이에요. 일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상위권의 아트 스쿨이나 뮤직 스쿨에 관련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드린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탑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퍼포먼스를 하는 그 안에서는 작품이나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안에 또 경쟁이 더 심해요. 그러면 두각이 나타날 정도로 탁월할 재능, 탁월할 어떠한 그 본인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게 융합이 돼야지 뭐 해보고 싶어요. 뭐 관심 있어요. 좋아요. 이러면 죄송하지만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플랜 B 뭐냐? 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생각의 사고를 할수 있는 과로 가라 이거예요. 창의는 기술로만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창의는 생각을 더 많이 깊이 하면서 질문과 함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360도로 가야지. 거기에 혁신과 창의와 독립성이 나오지. 그냥 단순히 미술 잘 그리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1학년 때 철학을 해라. 또는 심리학을 해라. 사회학을 해라. 인문학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경영학을 계속 해라. 왜? 나중에는 모르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은 비즈니스 가서 하든가 아니면 대학원 가서 하든가. 그런 바탕이 되면서 아트 스쿨이나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플랜 B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위험해요. 왜냐면 중간에 과를 바꿀 수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2학년쯤 가면 애들이 현실을 봐요. 3학년 때뭐 하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과를 확 바꿔버리는 케이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에서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지난 22년 동안 많이 보면서 버클리도 제가 보냈습니다. 버클리 음대도 보냈어요. 여기 서바나 칼리지도 보내고 몇몇 학교 UC 계열의 피아노도 보냈고 보냈는데 막상 졸업을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과를 바꾸는 막 갑자기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 건축으로 바꾸고 막.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아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이고요. 만에 한다?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그러면서 생각하고 창의하고 거기에서 더할수 있는, 경영까지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자, 사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저희가 2020년 졸업생들 걸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고, 또 저희 학교 애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잘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절대로 저희에 과장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들이 평균 토플 성적이 60점대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20점 만점에
SAT, 저 토플을 84, 아까 보여줬죠? 80점, 84점이 상위권 10의 학년 때 요구하는 토플 성적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그렇죠? 우리랑 중학교 1학년이죠? 애들이 60점이다? 그럼 걔네들은 2년만 지나면 토플은 끝나요. 그 레벨에 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 애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6학년 애들이 레벨이 그거예요. 7학년, 8학년 되면 어떤 애들은 지금 현재 7학년에도 100점이 넘는 애들이 있어요, 토플이. 근데 얘네들이 학원을 다녀보냐? 안 해요. 그냥 학교 교과목으로 꾸준히 한 거예요. 지난 2, 3년을. 그 다음에 AMC라고 저기 미국 수학 경시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꾸준히 참여하고. 애들 싫어하죠. 저 오늘, 요번에, 지난주에 그 팟캐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라니까 왜 아이리드를 해야 되는지, 왜 AMC를 나가야 되는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싫죠. 싫어요. 다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꾸준함이 있어서 나왔던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 고등학교 애들 지금 성적 보면은 SAT 성적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평균이 1230, 1250이에요. 그것도 9학년부터. 그래서 좀 이따 차트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안전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못 받는 거예요. 난 그게 안타까워. 많이 받고 싶은데 얘네들을 끌어주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갭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렇다고 얘네들 ESL 집어넣어? 그렇다고 한 명 놓고 교사 고용해?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레벨에 맞는 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8학년 이상 애들 웬만해서는. 그래서 공립에서도 웬만한 학교에 어느 정도 상위권 있는 애들이 와야지, 또 중상위권 애들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또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GPA가 4.0, 4.3 만점. 걔네들이 보통이었고, 토플 성적이 SAT가 1200 만점, 1453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SAT는 36만 31, 토플이 120에 112였어요. Average AP 코스가 세 과목이었고, 활동, 뭐, 리더십 활동, MUN 활동. 저는 MUN, UN 모델이라는 그런 토론이잖아요. 이거는 아이빌리그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제가 폴리언스한테 계속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해외 MUN을 꼭 가라.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컨퍼런스 다녔던 거예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거기를 가기 전에 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선 세 장짜리로 압축을 해갖고 그날을 다 줘요. 그리고선 저한테 주어준 시간은 딱 정확하게 12분이에요. 12분 안에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몇 장, 120장, 거의 한 30장짜리를 십몇 분 안에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장짜리로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라이팅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데 가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리고 나와 관심 있는 분야별로 섹션별로 워크숍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정보 나누고 그런 교류들을 애들은 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한다, MUN을 한다, 무조건 애들 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제주도 이번에 제주도 한다고 또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전 세계 있는 애들하고 이번에 타이완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경이 넓어지고 아이들이 아카데미 더 확장되면서 그 학에서 본인이 뭘 한다는 걸 나오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공부, SAT, 토플 이런 것만 해갖고 대학 간다. 저는 절대로 그런 학생 주류에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강조해요. AMC도 무조건 6학년부터 8학년 때까지 가라. ESL 코리아도 우리나라에서 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영국도 가라. 심지어는 과학 경시대 칸 아카데미에서 하는 영어, 저기 뭐, 브렉스루라는 그 주니어라는 영상으로 하는 걸 나가라. 미션 출입 나가라. 교회 활동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여름에 계속 뮤지컬도 많이 해라. 하라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을 때, 지금 39개 대학들을 지원했었고, 홍콩도 마찬가지요. 그리고서는 15개 대학 합격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진 대학도 12개, 웨이링 디스는 7개 대학 됐었었어요. 그리고서는 대학교들 들어갔던 UC 계열 웬만큼 다 했었고, 크리스천 대학들 뭐 다 썼는데, 그때 평균 점수를 이렇게 분포대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거 꼭, 한번 갖고 계세요. 이거 되게 좋은 차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되게 좋은 자료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되게 에쿠리타리, 되게 정확한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상위 1위에서 15위부터 201위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꼭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도 되게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장학금을 굳이 얘기하신다면 여기서 하나씩만 내리시면 돼요. 더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그러면 장학금을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 강조하는 게 SAT를 1350점대는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환경에 맞춰서 낮출 수 있다. 왜? 아까 national ranking 있고, 그다음 major ranking 있고, 그다음에 regional 지역의 ranking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졸업생 중에 간호학과 갔어. 근데 그 학교 가는 학교는 national ranking이 200매드예요. 높지 않아요. 근데 그 간호학과는 탑5위 안에 들어가요. 전 미주 안에서. 저 한학회는 다음이에요. 그러면 왜안 가? 연봉이 거의 1억이 넘는데 졸업하고 나면. 그럼 그런 학교들을 오히려 생각을 해갖고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 받고 간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플랜으로 두 번째, 아예 성격이 내가 항상 성장해. UC 버클리가 거의 6만 명이 넘는데 한 반이 보통 3천 명씩 들어가요.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은 뭐겠어요? 활동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영어도 잘해도. 근데 소극적이고 영어도 힘들어. 이게 뭐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애들은 대형 학교로 보내면 안 된다라. 그런 것들이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언웨이트라는 걸 AP를 빼는 건데 AP는 오늘 하신 분이 오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교양 과목이에요. 대학교 교양 과목을 미리 얼마큼 고등학교 때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냐. 그러면 만약에 교양 과목을 자기 전공이 만약에 생물학이야. 그럼 생물학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거를 AP로 들었어. 그럼 이 친구는 들어보자마자 그게 웨이브, 그러면 면제가 될수 있는 거. 교양 과목 하나 하지 마. 학교마다 행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AP를 많이 했어. 10개 정도 했어. 그러면 대학교 갔을 때, 얘 교양 과목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했네? 라고 점수를 주는 거야. 그 크레딧을. 그러면 조기 졸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흔히 말하는 조기 아니, 뭐죠? 미리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하지?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그것이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토플은 기본적으로 82점. 그래서 토플은 별 차이가 없어요. 82점이나 100점이나.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SAT가 높은데 토플은 당연히 쉽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8학년 이후부터는 토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11학년 때 되면 유학생들은 토플 시험을 봐야 돼요. 이번에 11학년 애들은 여름에 토플 시험을 모의 테스트를 한두 번 보고 결과물을 보고 난 다음에 언제 리얼 테스트를, 왜냐면 매주 볼수 있어요, 토플은. 그래서 언제 봐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11학년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아카데믹도 있지만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평점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점 떨어지고 스탠다드 테스트도 떨어지고 활동도 떨어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토대로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상위권 대학들 보세요. 대부분이 1500점대고 또는 1400점대 이상이에요, 다. 그쵸? 이게 분포도가 이게 흔히 말하는 상위 20%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럼 이거와 별 차이가 없죠. 거의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통 요구하는 점수들. 자, 영어와 수학 차이가 있는데 지난 3년 전부터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제 경험상 봤을 땐. 수학은 특히 아시아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를 잘하는 애들 보다는 영어에 오히려 있는 애들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게 됐어요. 두 번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걸 강의하고 가르쳐주는 활동들. AP도 리서치 클래스나 잉글리시 컴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에 좀더 하면 더 가산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계 쪽, 특히 한국계 쪽은 수학에 잘한다는 이미지는 벌써 다 있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지원했던 애들은 이런 뭐 생물학, 호텔, 또 경영학 이런 쪽으로 많이 넣고 널싱 많이 넣는데 그때 이거 보시면 이 파이낸셜 에이드 보면요 이게 뭐냐면 장학금에 받는 그 순서를 보시면 4년제 공립학교가 있고요, 4년제 사립학교가 있고, 4년제 종교계 사립학교가 있어요. 이거 세 항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사이드 스카우십이라고 그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이거는 그냥 학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장학금. 두 번째는 커뮤니티나 어떤 그 거기서 하고 있는 학교의 그 전공에 따라 하는 장학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시민권,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주는 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생도
장학금을 또 그렇게 해서 주는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다 이쪽에서 다 결판나고, 두 번째는 work study,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몇 시간씩 일한다. 보통 주중 20시간을 보통 많이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제가 알고 있는 1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불이 넘죠. 그렇죠? 곱하기 4하면 800불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여름하고 겨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럼 보통 3,000불씩 벌어요. 3,000불씩.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제 생활비 제가 다 벌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등록금만 주셨어요. 등록금만. 그리고 제가 나머지 모든 차 사고, 기름값하고 보험하는 것도 제가 제 돈으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탁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진짜 완전히 C급 학생이었고, 대학도 세 번이나 떨어진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노력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 준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서도. 학자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평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상위 200에서 100위는 보통 3.5 이상 될 경우 보통 장학금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상위 20위권 대학들은 보통 5점 만점에 4.8 또는 4.2 이상, 이거는 저 AP까지 포함인데, 기본적으로 4.0 만점에 3.9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권 이 학교들은 3.0에서 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AP, SAT 성적이 뭐 1600 맞아 1600 있다? 아, 대학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받아주질 않아요. 졸업 요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플은 아까 보신 대로 85점 이상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AT는 1000점 만점인데, 자, 그 결론이 뭐냐? 이쪽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장학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종교계 사립대, 여기는 보통 평균이 상위권은 한 40위권이지만 대부분이 포함되는 학교가 보통 152에서 200위권이에요. 왜? 학교가 작아요. 한 3,000명 또는 많으면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랭킹 자체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나쁜 학교 아니고요. 이 학교들일수록 의과대, 그 다음에 의외과라는 것은 일반 프리메 쪽이나 그 메디컬 스쿨이나 널싱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 그 치과나 치대나 이런 데 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교죠. 이런 쪽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 쪽, 특히 경영 쪽 이런 쪽이 잘 돼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 쪽 이런 쪽. 그 다음에 사립대는 뭐 아시겠지만 뭐 하버드 이런 데가 사립대고요. 그 다음에 주립대가 제일 장학금을 제일 안 주는 형태로 갑니다. 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장학금 자체가 그렇게 필요 없고, 심지어는 여기를 인종도를 뽑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없는 애들 중심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우리 전액 장학금 받은 학교가 유대인 학교인데, 그 학교 끼키 한 4,000명, 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후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2조 4천이에요. 4천. 후원금만. 유학생도 엄청 들어가요. 지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34위 된다면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그것도 그 보스턴에 있어. 제가 그 학교 되고 몇 군데 됐는데, 저는 솔직히 멜루브에 있는 페퍼다임 되고 거기서 한 2만 불만 내는, 1년에 2만 불만 내 멜루브에서, 캘리포니아 멜루브에서 2만 불만 내면 돼.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업적을 받은 게 브랜다이스라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준대. 막상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워낙 기부를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2조가 넘는 인다우먼트를 받는다? 아,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는 뭐 질문이 없어요. 이 학교로 제가 합격했을 때도 버클리를 갈까 왜 갈까 그럼 뭘 고민하냐고, 장학금 많이 준 데로 가서 대학원 가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햄 유니버시티 이런 학교들도, 이것도 뉴욕에 있는 학교라서, 이 학교는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시라큐즈 이런 학교도 너무 비싸죠. 이것도 이제 뉴욕에 있는 학교거든요. 뉴욕에 대부분 다 뉴욕 있는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의 단점은 장학금을 많이 안 준다는 거죠. 그 대신 생각보다는 등록금이 꽤 안 비싸요. 예.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 한 2천만 원 정도? 1년간 2,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대가 전 세계 랭킹 26위, 과기대가 34위, 중문대 82위, 시립대 141위, 그 다음에 홍콩 폴리텍 124위죠. 저희 학교 아이가 홍콩대는 웨이팅 리스트에 됐었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다 됐어요. 다 됐고,
제가 보니까 서울대는 132더라고요. 카이스트가 282, 연세대 317이, 고려대가 272. 그리고 아이들한테 홍콩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홍콩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분이 질문하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홍콩대 같은 경우는 높아요. 1450 정도를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예. 1450이라고 나와 있어요. AP 세 과목을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토플은 80점 이상. 제가 봤을 때 이건 경영학과, 홍콩대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480에서 1500은 나와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고, AP도 적어도 5점 만점에 5점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토플은 100점 이상. 그래야지 홍콩 경영, 회계학은 좀 낮죠. 1480인데, 여기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0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홍콩대가 26위라고 나오지만 제 관점에 봤을 때는 미국 전체 랭킹에 32위권 또는 2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위에서 25위 정도. 그 다음에 분석학도 1490 정도로 나오죠, 홍콩대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 국립대는 좀 낮아요. 1260점대로,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260점대를 요구를 하는데, 홍콩대하고 싱가포르대의 독특성은 점수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활동보다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 것보다는 점수가 높은 애들을 더 많이 뽑는다. 아시아권 쪽이다 보니까 점수 위주로 많이 가는 케이스가. 그리고 홍콩의 큰 장점은 거기서 가서 공부를 했을 때 졸업을 하면 홍콩에 거의 99.5% 직업을 얻어요. 예. 거의 안 오더라고요. 거의 안 와.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 쪽에 금융 쪽으로 가신다고 원하신다면 저 좋을 때 좋은 학교예요. 홍콩 과기대, 홍콩 중문대, 그다음에 홍콩대 이런 데 쪽으로 많이 보내시고, 특히 홍콩 시립대 이런 데도 좋은 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세 개는 추천합니다. 요세개 정도 세 개를 가장 추천을 하고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어요. 애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장학금과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목표, 이번 이제 졸업하는 애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린 전액 장학금이다. 이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 목표 안에서 원서를 쓰고 그 목표 안에서 지난 3, 4년을 계속 했던 거였어요. 전공이 뭐냐? 지역이 어디냐? 랭킹이 어디냐? 이게 받았던 장학금입니다. 자, 이 장학금은 지금도 컨티뉴잉인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남은 학교들은 다 아이비리그거든요. UC 계열 보세요. 장학금이 거의 안 줘요. 끽해 한 8,000불?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1년에 장학금 8,000불. 그냥 9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얘네들 보통 등록금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천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죠. 유니버스 라체스터라는 학교인데 이것도 좋은 학교입니다. 아직도 발표가 아직 다안 됐는데 지금까지 한 10,000불 정도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학교도 UC, UC, 또는 UIUC 이런 스토니브로 이런 큰 대형 학교들은 장학금이 뭐한 20,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내는데 근데 이런 사립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보통 50,000불 포함해서 4만 불, 케이스 웨스턴 3만 불, 그 다음에 APU 같은 경우 4만 불 가까이, 바이올라 같은 경우 35,000불 이렇게 돼서 본인이 내야 할 돈이 한 12,000불,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것도 본인이 일을 한 해서 한 1,500불만 받았을 때 정도지 제가 봤을 때 그건 풀스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더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다운 시키는가 아니면 사립학교 쪽으로 전략적으로 전공에 맞춰서 놓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립학교 중심으로 장학금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미대나 음대를 많이 지원 놓으신다면 미대에 관한 장학금이 따로 나오고요. 음대에 대한 장학금이 또 따로 나오고 성적 장학금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장학금을 많이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음악과 일반 과목을 두 개를 같이 넣으면서 같이 두 개를 다 받는 거죠. 또는 음악 전공으로만 하겠다라면 음악 관련된 것만 받는 거죠. 대학들이 합격에 가장 우선순위하는 것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점, 그 다음에 스탠드 테스트, 엑스트라 커리큘럼, 에세이, 이력서, 추천서 세 개,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부분, 장학금 관련된 원서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가면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5학년이라는 단어, 이거 이전에 제가 한번더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때 시기에 때는 자기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사회성 같은 걸 보면서 관계성을 배우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할지를 가르쳐 주되
이 학업 부분입니다. 주요 과목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요 과목 절대로. 특히 영어, 수학, 과학은 기초부터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딩 습관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쓰는 거와 리딩이. 이것이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습관 자체가 얼만큼 돼 있냐라는 거예요. 사고력 자체가. 그리고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는 그런 필드로 가면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 누구 애들하고 협력해서 해보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습관들. 그런 기회들이 초등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요때 사고력이 이제 6학년 넘어가면서 자기관리, 소통, 커뮤니케이션. 엄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생님들한테 가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힘든 것도 물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협동성과 이게 분석,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 스킬 자체가 문제 해석 자체를 어떻게 내가 할지를 이제 이런 걸 어디 통해서만 팀워크나 리더십,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나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전공들을 성공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겠죠. 그래서 12학년 때, 9학년부터 12학년 때는 이때는 기술 관련된 것들, IT 부분, 탄력성,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부활 때, 낮을 때 이런 그런 탄력성과 함께 혁신성의 기업 정신, 그 결과적으로 창의성, 진출성들과 함께 또 사회성과 다문화, 다양성, 문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사회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조언 줄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위한 리서치와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턴십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아르바이트 시키라고, 고등학교 되면. 배트맨 라면 가갖고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시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정과 나와 또한 돈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턴십, 자기 관심 있는 분야, 뭐 은행이든 갈 수는 없겠지만 가서 청소라도 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 리더십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인발브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역할, 인플루언스, 그 다음에 공헌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 오늘 자료들 중에 실질적으로 쓰실 자료들이 참 많고요. 하지만 제 결론은 뭐냐면 너무 랭킹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9학년 됐을 때, 8학년에서 9학년 갔을 때 900점대로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자녀분들은 지금 계신 분 1학년부터 좀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주요 과목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기초 실력들, 6학년부터는 고등학교 걸 미리 배운 거기 때문에 생물, 과학,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영어 같은 인지들을 기초적으로 잘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쭉 가면서 아이들한테는 활동 부분은 계속 격려하시고 읽는 독서 부분도 계속 격려하시면서 양보다는 본인이 도전될 만한 책을 한번 트라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거 만약에 STEM 또는 이공계 쪽 또는 공대 쪽으로 가시기 원하신다면 거기에 또 해당하는 요구가 또 달라요. 거기는 오히려 수학, 과학 이런 쪽에 성취한 애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MIT 이런 좋은 데일수록 활동 부분을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 900점대까지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900점대에서 1450점 저는 1500점대로 간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 32% 안에 또는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계속 점수대가 900점대에서 900점 또는 1000점대에서 1100점밖에 안 된다. 이런 아이 있을 때 제일 좋은은 대학교에 가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멘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캠퍼스, 그런 아카데미 분위기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보통 지혜가, 지식이 깨지는 애들의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사회활동하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대학생 하다가 나오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하다가 나온 케이스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고 볼 경우 어느 정도는 좀 1대1 또는 작은 공동체에서 잘 추행받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서 대학원을 또는 대학교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맞는 대학교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